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GMS 엔터의 사무실. 보시다시피 망했다. 그것도 존나게 망했다. 아이돌 멤버를 무려 40명이나 데리고 있는 망한 대표 자이언트진은 깊은 고민에... 대표님? 자이언트진 대표님? 망한 대표님? 그날 PD는 떠올렸다. 내가 뭐 집중하고 있을 때 말 걸지 말라고 했죠. 진짜 애들 때문에. 아니 맨날 그렇게 연습하고 하루하루 거기 개고생을 하고 공혁준 배 두드리는 영상이나 보고 있었던 주제에 갑자기 애들 걱정하는 척을 시작한 자이언트진 대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씨발. 개자식들. 아니 스케줄이 없으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걸 알까요? 뭐 노예계약도 아니고 애들을 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지. 뭐 할 일 없어? 닥치고 빨리 실오해만나 찍어와. 자이언트진 대표가 데리고 있는 팀 중 하나인 실오유메가 연습하고 있는 연습실. 오씨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망한 아이돌 팀답게 안무가 아닌 안마를 하고 있다. 오늘 대표님 대신해서 제가 왔는데 뭐 연습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한 번씩 봐달라 그래서 뭐 좀 근황 좀 물어봐주고. 네 그렇다 합니다. 대표님이 와야 뭘 보여드리는 말이야. 아 보고 싶었는데. 어우 씨발 더러워. 이거 어떻게 사람 새끼래요. 어떻게 스케줄들은 다들 할만해? 아이 뭐 은간우도 그 옥천 허브오면은 점심 전에 추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왔잖아. 아유 이거 허리 중요한데. 아 나이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니 날 챙겨야지. 아 웃겨? 아 기침. 아 그치? 그 나라시 크루는 좀 어때? 아유 나라시 크루 아주 우리 인기 폭발이야. 그냥 여기저기 다 불러.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섹시한데 뭐 인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라시 크루의 슈마 홍군이야. 실오유메 아니에요? 아 현장에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와가지고 바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오 맛있는데? 아유 그치. 나라시 크루가 뭐예요? 아, 저희가 속해 있는 20대 엘리트 현장 팀인데 저기 어디냐? 판교 이제 그치게 10층 건물 이상 이제 저희 다 지었습니다. 비리바리부터 지말 따위 안전 예 안전 예 나이 나이 화해. 다시 말해두지만 얘네들 아이돌입니다. 피나님? 아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실오유메 댄스 담당 피나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하차도 하시고. 아 저 그냥 팀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꼬이는 거예요. 저는 몸으로 안 뛰어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투자하고 있죠. 아 투자요? 비트코인 거르고 그 알트코인의 전재산 풀베팅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좀 말리긴 하는데 자살하면 그만이요. 상당히 극단적인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아이 깜짝아 이씨. 그래서 뭐 많이 올랐어요 방금? 그래서 쾌활한 척 버텼지만 힘들어하는 멤버의 모습을 보자 무너져 내리고 마는 실오유메. 이럴 때는 그들도 영락없는 소녀들이다. 그만해줘!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애들이 이렇게 망돌도 개 망돌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저씨들이. 아니 개저씨가 여기서 왜 나와요? 여기서 애들이 지금 스케줄을 못 잡아줘서 이러고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갔던 GMS 엔터는 무리하게 온라인 바이럴을 돌리다가 발각되어 현재 나락의 늪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이다. 당시 발각되어 계정을 정지당한 커뮤니티만 해도 DC, 펨코, 덕후, 여시, 웃대, 개드립, 디메, 뽐뿌, 엔파, 인티, 회사이존, 동탄 맘값, 그리고 해병 1사단 전우회. 우리 지금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아이돌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숙제 해왔어? 네? 숙제. 아니 내가 숙제 냈잖아. 그러니까 너 해왔다 했잖아. 단톡방 봤지? 아, 예, 봤는데. 맞아. 어, 그치 그치. 해봐. 무슨 숙제예요? 응, 우리 안무 숙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실용에 섹시 담당이니까 또 섹시한 춤을 추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엉덩이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 아, 진짜 잘. 톨킹은 섹시한 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숭할 수가 없다. 아, 왜 저래? 맞다. 이런 거 좋아하지? 이거 마음에 들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리더님은 있나요? 나 있지, 갖고 왔지. 오, 쉣. 오, 쉣. 기대돼. 야, 쪼. 나 소리 갖고 왔지. 일단은 양말이랑 어깨너비를 이렇게 벌린 마음에 네. 부끄러워. 어머. 여기 탁 해. 아! 나 여기 탁 해. 어? 쓰러워. 미친 거다. 일이 너무 고돼서. 너무 고돼가지고 이... 아유, 됐다. 왜 끄면 안돼? 괜찮고 같지 않아? 이게 안무인가요? 예! 무대에서 관중들을 위한 사랑의 하트. 이거 팬분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예? 좀 어린 친구들도 오는 걸로 아는데. 네? 어린 친구들도 오는 걸로 아는데. 아, 뭐 어린 친구들은 MG에서 더 좋네요. MG야. 아! 살려주세요! 아, 걸어! 아, 살려주세요! 아 진짜 울 것 같아. 어 진짜 울었어. 아! 진짜 안 할 거야? 갑자기 되도 않는 연기를 시작한다. 어떡해. 아이돌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요즘 아이돌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하트 다 해. 아니 이거는 근데 그 하트잖아요. 아니 하트에 밑을 그냥 아래로만 바꾸는 건데 왜 못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요. 하등 쓰잘데기 없는 논쟁. 저런 숭한 건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보여줘야지. 하나 둘 셋 척! 척! 호흡! 아 힘들어. 하셔야 돼요. 어 싫음해. 싫음해. 척! 아! 척! 뜨스! 어째 갈수록 경박해지는 안무. 아이돌 안무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 PD님 나 너무 힘들어. 아 PD님 저희가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언니가 원래 이 안무를 넣자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이브가 그러니까 아이브가 말이 나 헤이야 헤이야 이러고 근데 아이브가 이러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뭐 아이브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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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라오긴 해. 마리님 마리님. 네? 배달 코로인 것 같은데. 저요?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아니 이거 고소당이에요. 이거 고소당이에요. 소타심에 다 죄송합니다. 헤이야 하트.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아! 어머 가랑이 벌려. 절대 안 벌려. 뭐라고요? 가랑이 벌리지 않고. 아니 왜 벌리고. 아 나 콧물 나. 눈물 걸리시고 눈물 걸리시고. 자이언트지는 생각했다. 우리가 망한 건 바이럴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망한 진짜 이유는 그냥 니네들이 존나 구려서가 아닐까.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데. 왜요? 매달리고 싶으니까.
여보세요? 어? 임신 기사 떴다고? 왜 저래, 왜 저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이러셨어요?